시간에 한것 중에 그저 이제 매매 들어가는데 매매 들어가기 전에 앞 시간에 한것 중에 중요한 게만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요 해제 법정의 제와 무슨 해제와 법정의 제와 약정의 제 그지? 그 다음에 해제 계약. 해제 계약을 이걸로 합의 해제 이렇게 하잖아, 그지? 요몇개 있습니까? 세개 있잖아, 그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최고, 이자,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제3자 보호. 여기서 법정해제, 요 3개를 가지고 잘 내는데, 법정해제는 최고 있고, 이자 있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원칙. 뭐 위에? 최고 위에.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약정은 최고 없이 이자만 붙인다. 약정해제도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합의해제는 최고 없고,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럼 제3자 보호는 셋다 있다, 이게 요거. 뭐,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합의해제든, 이미 제3자한테 가버렸다? 제3자 물권유 그대로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하고, 요 3개 잘 내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요 3개는 몇개 없이, 3개 없이, 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몇개 없이? 3개 없이 무슨 시 해제? 적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시? 적시. 자, 첫째. 요 3개는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 다음 뭐? 미리 거절. 무슨 거절? 미리, 상대방 미리 거절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행 제공을 해도, 이행 제공을 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한 경우? 객관적으로 무슨 명백한 경우. 명백한 경우, 이세 개는 몇개 없이? 세개 없이. 1, 뭐 없이? 최고 없이. 2, 이행 제공 없이. 3, 뭐,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굉장히 잘 출제한다. 꼭 기억한다, 이거. 짱짱짱.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매매 들어가는데. 이런 매매에서는 주로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계약금과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가지고 낸다. 근데 여러분 꼭 내는 게뭐 가지고 내노?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은 반드시 낸다, 이게.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치? 여러분,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간단히 보면, 매도인 담보 책임은 전제가 뭐고, 전제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이걸 2차적 책임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적 책임? 2차적. 이 말은 뭐냐면은, 매수인이 대금을 무슨 두? 모두 지급했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 돈 주기 전 만약에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이지 않은데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이지. 그럼 돈 주기 전에 재산권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아까 빡치기 무슨 이행? 동시행.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그러면 결국 동시행은 매차적 1차적이고
돈 주기 전에 재산권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뭐 할 때까지 완벽한 재산권 이전할 때까지 주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대금을 모두 뭐 했다? 지급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줬는데 하자가 매우 크거나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돈 돌려받잖아요. 그지? 돈 돌려받는 게 제일 좋지. 그걸 무슨 죄? 해제. 돈 다 줬는데 일본 못 받았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죄? 해제. 끝. 그거지. 어? 그래서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어떤 게 있냐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과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과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과 뭐 채권 뭐 이렇게 있는데 채권은 잘 안 내고 그럼 요 세 개만 하는데 요건 다섯 개, 요건 두 개, 요거 한 개. 자, 한번 살펴보는데 그럼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만 간단히 보는데 우리 책에 있을 텐데 요 어디 있냐면은 536페이지에 그거 꼭 기억해야 된대요. 몇 페이지? 536페이지. 그게. 자, 근데 여러분 자, 그러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이 그림을 여러분이 완전히 기억해야 되는데 뭐를? 그림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약속 못 지켰노? 누가? 매도인이 약속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이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노? 그렇지.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매수인이 어떻게 했냐? 오늘 했잖아. 요건 뭐라야? 선이라야. 매수인이 하자를 처음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돈 줬다. 대표적으로 아까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계약은 할 수 있죠. 근데 타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가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하겠다고 장담한다. 그건 누구 능력을 믿고? 매도인 능력을 믿고 알면서도 돈을 다 줬다. 매도인 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돈 다 줬다. 근데 이전 못 받게 됐다. 그런 경우는 돈만 돌려받아야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꼭 큰 거 나온다. 큰 거. 시험은 뭐 가지고 낸다? 큰 거. 자, 그럼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다섯 개인데 자, 잘 봐라. 그럼 전체를 가지고 낸다는 것은 결국 무슨 템이다? 무슨 템? 시스템이라는 거지. 자,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적 권리 제한. 담보적 권리 제한. 자, 여러분, 그죠?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일단은 매수인은 뭐 다 줬다? 돈 다 줬다. 항상 담보 책임하면 매수인은 뭐 다 줬다? 돈 다 줬다. 돈 다 줬는데, 됐습니까? 돈 다 줬는데, 자, 매수인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매수인이 상태가 처음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누가? 누가? 매수인이 몰랐다. 선이다. 몰랐다. 선이다. 무조건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 누가 약속 못 지켰노? 매도인이. 그지? 지금 하자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무조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있는 거지. 뭐일 때? 뭐일 때? 선일 때. 그치. 간단하게. 그러면 매수인이 몰랐다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 근데 알았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줄 알았다. 아기. 아기일 때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예. 됐습니까? 아기일 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간단하게. 근데 여러분 부부 수량부족 용익적 담보적 다시 뭐 부부 수량부족 용익적 담보적 다시 뭐 부부 수량부족 용익적 담보적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담보적 끝에 유일하게 선이 아기일 때 갔다 요거 선이 아기일 때도 갔다 하면은 그러면 선임이면 손해배상 있잖아요. 그럼 아기일 때 유일하게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이 담보적 권리한자 되겠습니까? 그 외에는 자 그럼 내게 전부 일부 수량부족 용익적 다시 뭐 전부 일부 수량부족 용익적은 선이다 무슨 배상 있고 손해배상 있고 알았다 매수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간단하죠. 그지?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전부 타인의 권리 이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럼 준 돈 돌려받아야지. 무슨 죄? 해제하면서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아기일 때는 뭐 돈만 돌려받고 무슨 죄? 해제만 있고 손해배상 없고 이런 경우는 아예 권리 이전 못 받으니까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앞이 중요하죠.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면 일단 이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받은 돈 돌려받아야지. 선이든 악이든 돈 돌려받고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알면은 뭐 해제만 돈만 돌려받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악일 때도 무슨 죄? 해제. 요거 조심해야 되고 일부 타인의 권리. 무슨 타인의 권리? 일부. 자 갑과 을이 계약했는데 100평 몇 평? 100평. 근데 갑거는 90평이고 10평은 병거더라 말이지. 됐습니까? 몇 평값 줬다 빨리? 100평값 줬는데 몇 평은 이전 받고 90평, 10평 이전 못 받게 됐다. 그럼 10평값 돌려받으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90평만 가 아무 필요 없다. 예를 들면 건물 짓는데 95평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100평 계약했다만 건물 짓는데 몇 평이 있어야 된다고? 95평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100평 계약했는데 90평만 가지고 건물 지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무슨 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하고 선인 경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래 하니까 안 날로부터 뭔도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95평 있어야 건물 지을 수 있다. 몇 평? 95평 있어야 건물 지을 수 있다 하니까 감히 내가 지금 90평밖에 안 돼. 내가 확실하게 내 10평에서 100평 너 이전에 해가 주겠다 장담한다. 근데 능력을 믿고 몇 평값 줬다? 100평값 줘도 나중에 병이 무슨 박이로? 알박이로 안 팔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90평은 이전 받아도 10평 이전 못 받게 돼도 몇 평값만 돌려받고 10평값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평값만 돌려받고 10평값만 돌려받고 해제 손해배상 없고 자 이런 경우는 악이니까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선인은 뭐? 안 날로부터. 악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알았습니까? 몰라. 선인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요거는 계약일로부터. 그렇지. 그것만 그런 거 나온다. 그런 거.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자,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악일 때도 있다. 그런 거 나온다. 선이면은 무조건 물을 수 있고 뭐 그럼 딱 나오는 거 금방 느낌 왔습니까? 선이 몰랐다 무슨 배상 손해 알았다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 배상 없다. 근데 알아도 있는 거 요거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 시험에. 중개사는 그런 거 나온다 전체 시스템. 그다음에 선인 경우는 만약에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인은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요거 부부는 악일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수량 부족 갑니다. 갑이 을에게 100평 몇 평? 100평. 자 100평값 샀다. 몇 평 샀다? 100평. 몇 평이라고 샀다? 100평. 실척해보니까 90평. 뭐 해보니까? 실척. 나중에 가져와서 그런 게 선인 경우는 수량 부족 몇 평값 돌려받고 90평 돌려받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면
자, 95평이 돼야 된다고 해서 100평 계약했는데, 건물 지을 수 있다고 100평 계약했는데, 90평만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다. 무슨 죄? 빨리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요거는 선인 경우는 뭐,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요거 가지고 냅니다. 자, 처음부터, 요거는 일부가 병거더라. 처음부터 일부가 타인의 권리라는 거 알면서도 100평값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장담하면은, 매도인이 장담하면은, 맞습니까? 알면서 줬는데 나중에 병이 알박이로 나가더라. 90평만 이전받고 10평 못 받았다.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되잖아요. 일부 타인의 권리. 근데 요게 90평밖에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 알면서, 90평밖에 안 된다는 거 알면서, 90평밖에 안 된다는 거 알면서 100평값 줄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량 부족은 악일 경우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용익적 권리는 이런 지상권, 전세권, 주택임차인 이런 사람이 살고 있더란 말이지. 소유권은 이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이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이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더라? 사용하고 있더라. 매수인보다 더 먼저 사용하고 있는 지상권, 전세권, 주택임차인. 주택임차인 대항력권 갖추고 있으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선인 경우는 선인 경우는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돈 다 주고 샀는데 사용 못 한다, 지금. 근데 그 기간이 무슨 금 남아있더라? 조금.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이거 선이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느낌 오고 있습니까? 예. 자,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내가 소유권은 이전 받지만 당장, 무슨 장? 당장 뭐 못한다? 사용 못한다는 거 알면서 샀습니다. 알면서 샀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알면서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사냐고? 네? 돈 주고 사는데 어떻게 주고 사냐고? 그렇지, 싸게 사잖아요. 선생이 요구하는 답을 모르는 거. 돈 주고 알면서, 돈을 알면서, 이게 어떻게 사냐고? 알면서. 사람 마음을 알아야지. 학교 가려면은 문장을 보고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 알면서, 응? 알면서 사는데 어떻게 사냐고. 돈 주고 사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초등학교 질문이지.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사냐고. 싸게 깎아서 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책에서는 어떻게, 이미 가격에 고려했다, 이렇게 하거든. 이미 가격에 뭐 했다? 고려했다. 뭐 못한다는 걸? 사용 못한다는 걸 알면서 살 때는 가격을 이미 어떻게 깎아서 싸게 저렴하게 사잖아요. 그래서 용익적 권리는 자기가 지금 당장 사용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 못하는 걸 알면서 살 때는 아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요 부부 악일 때도 있다. 부부 뭐일 때도 있다? 악이. 악일 때 잘 나온다.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그 다음에 요 담보적 권리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가 되어가지고 소유권 상실. 악일 때도 된다. 요거 나온다. 시험에. 모의고사 한 개 가르쳐 줬다. 모르지. 다음에 나오지. 가등기가 되었다가 무슨 등기 됐다? 본등기 돼갖고 소유권 무슨 실? 상실. 한 사람은 종전의 매도인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뭐일 때도? 악일 때도 무슨 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그럼 자기가 실행을 막았다. 저당권 실행 막았다. 그럴 때는 구상권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요런 경우는 제척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요거 잘 논다. 요거는 악일 때도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이 그런 거 가지고 된다 중개사. 그럼 다시 부부 뭐일 때도 있다, 악일 때도 있다. 수량부정 용익적은 악일 때 없다. 담보적 권리 저당권 실행 가등기 본등기 해서 소유권 상실하면은 뭐일 때도 악일 때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하고 이건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그럼 제척기간 제한 권리 취득 못하는 경우로 되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와 담보적 권리에 담보적 권리에 한 제한은 됐습니까?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나머지는 선이면은 뭐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이 하면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근데 모르고 했는데 안 날로부터 아 모르고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1년 나오면 OX? X. 근데 악인데 안 날로부터 1년 하면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중개사는. 사법시험 담보 책임이나 중개사 담보 책임이나 똑같은데 이제 하는 거 기본 시스템. 이게 이제 뭐, 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이고, 권리는 결국 소유권이지, 그지? 어, 근데 간단하게, 누가 약속 못 지켰다, 빨리? 매도인. 그럼 매수인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아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 손해배상 없는데, 악일 때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있는 건 무슨 저 담보적 권리에 한 제한. 그지?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 자,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한번 들어가 보면,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목적물에 대한 담보 책임, 물물, 그지? 이걸 하자 담보 책임, 이런 말 쓴다. 무슨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여섯 자. 요거는 소유권 취득하고 물건도 가져왔는데, 어떻다? 고장 났다.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환불. 무슨 불? 환불. 제일 좋은 거, 제일 잘해주는 게 어디고? 백화점. 무슨 마트고, 백화점이지. 백화점이지, 그지? 백화점. 백화점은, 응? 백화점은, 그, 점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번 입고 가져와서 교환하는 거. 그래도 무슨 소리 안 한다? 직소리 안 하잖아요. 가고 저 동대문 있잖아요. 이런 건 비밀인데 동대문 짝퉁 시장 있잖아요. 에? 에? 근데 동대문 짝퉁 시장에서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주거든. 근데 그 진품을 가져와야 만들어 준다. 보고. 그러면 그렇지. 점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백화점에서 사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어디에 동대문 시장 하루 딱 한번 갖다 주면 보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환불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게. 점원들은 안단다, 딱 보면. 그래서 막 요즘은 막 인증사에 없고 막 명품 찍고 이러면 제일 싫어한단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예? 네? 대한민국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동대문 시장 가면. 어쨌든. 그 하려면 요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건이. 원래는. 물건에 하자가 있고,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잘못이 없어야 되겠노, 원래는. 매수인, 아까 요건 물었잖아요. 환불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환불이. 어? 특정물 매매. 어? 무슨 물 매매? 특정물. 여러분, 앞으로 특정물 하면 원래는 한 개만 있는 거. 원래 그건 아닌데, 뭐, 이 특정물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몇 개? 한 개. 불특정물 하면 몇 개? 어, 여러 개. 이걸 종류물. 뭐, 근데 특정물이나 종류물이나 고장났다는 점에서 똑같다. 그래서 담보 책임 내용은 똑같다. 그럼 요건, 아까 요건은 누구 요건? 빨리. 매수인. 그렇지. 아까 매수인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기준 매수인. 누가 책임지는데? 매수인.
매도인 책임지는데 매수인이 이렇게 환불하거나 해지하거나 무슨 배상 손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권리에서는 매수인이 모이기만 하면은 선이기만 하면은 뭐가 있어도 빨리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있어도 과실 어디에서는 권리 물건에서는 매수인이 매수인의 선이하기 대금감액 응? 해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저 따라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대 이게. 일단은 선생님이 뭘 사고하고 있는지 그 노하우를 빨리 배우는 게 책 내용은 보면 되거든. 그 노하우가 지금 아까 있죠. 담보 책임에서는 매수인의 상태가 어떤가. 매수인의 상태가 어떤가, 그지? 어? 그러면 아까 권리에서는 매수인이 모이기만 하면은 선이기만 하면 손해배상, 악의일 때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 악의일 때도 있는 거 아까 가등기, 어? 또는 저당권이 실행해서 어? 소유권 무슨 실, 상실한 경우는 악인 경우에도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근데 여기서는 환불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 및 무과실일까요? 있어야 되게.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선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하자 담보 책임 못 묻는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 그래서 요거는 하자 발견일로부터.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6월이고, 이렇게 하면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똑같다. 환불하고 손해. 누가 약속 못 지켰노, 지금? 매도인. 하고 경미할 때는, 경미할 때는 하자가 적을 때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이고, 근데 요, 종류물이 요거는 딱 몇 개만 있고 한 개 요거는 여러 개 있으니까 요거는 해제와 손해배상 대신에 교환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종류물 불특정물 종물일 때는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물건에서는 무슨 책임 없다. 대금 감액 없다. 그럼 아까 불특정물 종류물이라야 완전물 특정물에서는 완전물 급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뭐 권리든 물건이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면 몇 개? 네 개. 내용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뭐 완전물 네 개잖아요. 네 개니까 시험 문제는 오지. 매매에서 하자 보수 없다. 하자 보수는 어디? 건물 완공 도급. 다시 하자 보수 어디에서 나온다? 건물 뭐? 도급에서 나오지. 모의고사 나온다. 낸다. 기억했는지 아닌지 확인한다. 이게 나중에. 다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뭐가 나와야지? 하자 보수 나와야. 두 개 가르쳐 줬다. 가등기가 무슨 등기? 본 등기에서 소유권 상실하도 담보 책임 물어 가지고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하다 이게.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 아까 담보책임. 근데 요거 아까 하자보수는 매매에서 있다 없다? 없고 어디에서 나온다? 도급. 지금 됐습니까? 하고 그럼 요 물건에서는 어쨌든 선의 및 뭐? 무과실. 하자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이고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객관적이고도 객관적이고도 뭐 명백한 하자. 일때는 여섯 자 고장 났을 때 물건을 이거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다. 없다다. 무슨 다? 와. 어떻다는 말이고? 법률용어로 이야기하라. 그냥 내 머리로 이야기하면은 시험에서 쭉사발 난다. 그렇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악의 또는 뭐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못 묻는다. 짱짱짱. 요런 거 나온다고. 아까
매매에서 무슨 보수 없다? 하자 보수 없다. 하자 보수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도가.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자. 경매.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여러분 경락 받았는데 가 보니까 어? 내 기둥은 서인 때 내려앉기 일보직대는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 여러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경락 받았는데 가보니까 내 기둥은 서인 때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더라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고 권리인데 자 그러면 살아있는 가처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경락 받았는데 나중에 소유권 상실하게 됐단 말이 했을 때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묻느냐면 1차적으로 채무자 채무자가 매도인이지 채무자가 무자리기다 배째라 너가 뭐 나는 돈 만져보지도 못했다 이러면 2차적으로 뭐 채권자인데 채무자에게는 해제 또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했더니 뭐 채무자가 무자력이다 그럼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는 해제라는 말 못 쓴다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대금 전부 또는 뭐 일부 반환 되겠습니까 예 요거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그래서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뭐 권리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점심시간은 1시간 그죠? 예, 나 2시 45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